김태리 남주혁 주연의 25, 21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4회차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왜 드라마 제목이 25, 21일까요? 현재 주인공들의 나이는 백이진이 22살, 나이도가 18살이죠. 아마도 이들이 25살과 21살이 되는 3년 동안의 스토리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년간의 스토리는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와 등장인물 소개를 통해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22과 18에 처음 만난 백이진과 나이도는 23과 19이 되는 다음 해에 서로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처럼 서로 친한 친구, 둘이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친구 사이로 지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24과 20이 된 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이진은 나이도의 엄마가 메인 앵커로 있는 UBS 기자로 취직하게 되었고 19 나이도는 국가대표로서 매번 고유림과 1, 2등을 다투게 되는데요. 나이도의 소개를 보면 아시안게임에서 고유림을 꺾고 금메달을 땄지만 판정 시비가 있었고 또 희도가 기자회견장에서 깽판을 치면서 전국민의 안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 기자가 된 백이진이 이런 이슈되는 사건을 취재하게 되겠죠. 이때 백이진은 나이도의 편을 들지 않고 판정 시비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쓰게 되고 또 희도는 그 기사를 보고 상처받으면서 서로 의지했던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 21가 됐을 때 둘은 사랑한다고 나와있죠. 앞서 있던 오해들을 풀고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질 듯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2021년 나이도의 딸인 김민채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일단 가장 유력한 아빠 후보로 보였던 이진은 백씨이기 때문에 민채의 아빠가 백이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민채는 15살, 나이도는 41살이므로 희도는 25살쯤에 민채를 가졌습니다. 백이진과 사랑을 나눈 21살 때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또한 현재 등장인물 중에서도 김씨는 아무도 없죠. 따라서 민채의 아빠는 지금까지 나온 등장인물 외에 다른 사람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민채가 입양된 아이일 확률도 있는데요. 민채의 아빠 찾기는 드라마가 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이진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사망했을까요? 현재 온라인상에도 백이진이 살아있다, 아니다, 죽었다 로 여러 의견들이 갈리는데요. 나이도의 엄마가 한 달 전쯤에 백이진을 만나고 왔다 라고 말했을 때 희도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았죠. 단순하게 사귀다 헤어진 사이라면 옛날 사진을 보며 감상에 빠질 이유도 없고 희도 엄마가 이진이를 만났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분명히 백이진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희도의 엄마가 이진의 납골당에 다녀온 것이 되겠죠. 또한 둘의 결말을 암시하는 엄청난 복선도 있었죠. 나이도는 창문 밖에서 우유를 건네던 중 백이진을 보며 우리가 꼭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현재 나이도는 살아있으니 또 다른 주인공인 백이진은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백이진이 빚쟁이 아저씨들에게 한 말인 절대 행복하지 않을게요 라는 말도 마음에 걸리죠. 결국 백이진은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